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준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마늘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비법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마늘 200g은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생강 한 톨도 껍질을 벗겨 준비해주세요. 통후추 1테이블스푼은 절구에 으깨워주세요. 후춧가루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늘과 생강을 넣고 빻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빻은 마늘을 통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 70ml, 참기름 40ml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 소스는 볶음 요리, 파스타, 나물, 샐러드, 불고기 모든 요리에 어울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